어? 아, 저쪽에 계시네요. 작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 나는 자연이다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별로 이제 관심이 없으시네요. 여기 안녕하세요. 아, 먼 길 왔습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가꾸고 계셨나 봐요. 여기 오면서 보니까. 아, 반갑습니다. 아, 항상 흰색 런닝을 즐겨 입으시는군요. 아니, 보통은 산에서 이렇게 하얀색 잘 안 입으시거든요. 지금 화나신 건 아니죠? 원래 그러신 거죠? 원래 생긴 게 그래 생겨서 그래. 인상이 되게 푸근하세요. 되게. 아, 그건 수인 씨 생각인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아, 시간이 지날수록 좀 마음을 좀 저에게 열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약간 무뚝뚝하시지만. 알겠습니다. 혹시 뭐 주의사항 같은 거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요런 게 뭐냐 그러면 찐득이 까버려. 아, 찐득이 조심. 그 조심해야 돼. 예. 산에 저렇게 저 막 저렇게 앉으면 안 돼 산에서. 아, 이렇게요. 그래 막 앉으면. 예. 당합시다. 예. 여기 올라갑시다. 예. 예, 그래도 찐득이한테 물릴까봐 걱정도 좀 해주시고 수은 씨 말대로 푸근하실 것 같아요. 진돌아. 아, 제 이름이 진돌이에요? 반갑다 진돌아. 진도에서 왔다고 진돌이. 진짜 진돌개예요? 응. 오, 여기 트리하우스도 있네요. 심심해면 거 올라가서 한 잡 자고 그랬대. 자리 패고. 아, 진짜 전망이 탁 트여서 쉬기에는 정말 좋겠어요. 트리하우스뿐만 아니라 집 곳곳을 꾸민 손길도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근데 다리를 다치셨나 봐요. 아, 조금 다쳤어요. 아, 근데 이거 되게 크게 지으셨네요. 물건을 가져오다 보니까, 네. 일 쉬어보니까 이만큼 가는 거야. 그래서 다 하신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지금 혼자 지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 자는 거하고는 너무 크잖아. 거의 이게 지금 터널 수준인데요, 터널. 아, 여기는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여기 태양열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로 생활이 돼요? 그렇지. 기술자 보고 하면 3-40만 원 달래. 직접 하신 거예요? 조잡스럽잖아. 기술자가 한 거하고는 좀 틀리잖아. 내가 하니까, 그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기술자가 한 건 아니구나라는 건 좀 알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 근데 이게 딱 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딱 보면은 지금 사방에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딱 둘러져 있잖아요. 아늑하게. 그 뭐 풍수지리상 뭘 알아요? 누가? 아, 풍수지리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여기가 좋다는 건 딱 알죠. 금계포란 형. 금계포란 형. 형. 아, 여기가요? 응, 달기 알을 품는 형국. 근데 또 뭐 이렇게 많이 심어주셨어요. 딱 보니까 옥수수도 있고. 옥수수. 대파. 뭐, 대파. 고추도 있고. 참깨 심었지 뭐. 호박. 아니, 뭐 웬만한 건 다 있네요. 저 부추잖아요, 부추 저거. 그리고 없는 것만 빼놓고는 다 있다. 진짜 다 있네. 네. 없는 거 빼놓고. 네, 양지 바른 곳에 흙이 좋아서 그런지 심기만 하면 수확이 좋다는데요. 덕분에 명당에서 부러울 것 없는 날들을 지내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집안도 어쩐지 좀 색다를 것 같은데요. 아드님이시군요. 아들. 그죠? 아, 닮았어요. 닮았어요? 예. 아드님 고등학교 때인 것 같은데? 고등학교. 아, 우리 막내. 막내? 응. 아, 막내. 막내 유치원 때기다. 어, 되게 예쁜데요? 아니. 이건 내가 애들 요 둘 있을 때. 아니, 사모님이 모델이셨어요? 나하고 닮았잖아. 그러니까 살지. 에? 닮았잖아. 나하고 닮았지. 아니, 지금 이 따님이, 막내 따님이 왜 이렇게 예쁜가 했더니 사모님을 닮았네. 닮았어.
날 닮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어? 이거? 아, 이거 참전하셨었네요. 예. 스타일도 이게 군복 입고 계신 게 이거 훈장 아닌가요? 이거 화랑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항이 많이 있어요. 귀하께서는 세계 평화와 자유민을 위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한국군의 용맹을 세계 만방에 떨쳤으므로 이에 높은 공훈을 찬양하여 월남 참전 종군증을 드립니다. 아니 어쩐지 처음에 뵀을 때 뭔가 이렇게 강인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요 다리가 이게 훈장이라 그러기 전에 받은 건데 그러기 전에 받았어. 이 지금 요렇게 돼 있어. 보여줄까? 어? 여기 기계야. 독일산.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도 걸어. 이거 이때 그럼 이렇게 다치신 거예요? 그렇지. 네. 이제야 담담하게 말할 수 있게 됐지만 젊었던 청년에겐 악몽 같은 일이었을 텐데요. 의족을 훈장이라고 말하기까지 자연인이 살아낸 삶이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아 여기가 이제 주방이네요. 부엌이네요. 네, 주방 부엌. 이것도 내가 혼자 만드는 난로 가스통 잘라서. 아 이거 난로에 불 지펴가지고 여기다 밥 짓고. 밥 짓고. 오, 여기는 또 아궁이를 쥐어놓으셨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약간 전통 방식 아닌가요? 그 강원도 방식이지 그거 보면. 아 이게 강원도 방식이에요? 고향이 강원도니까 그러니까 촌놈 같잖아요. 어. 아니 근데 되게 정겨워요 부엌이. 그거는 강원도 소치고 그건. 아 이것도 강원도 소치예요? 그렇지. 요 복판에 거는 네. 이 밑에 아랫대 소치 달라. 자 더울 때는 네. 뜨거운 약을 약차를 네? 한잔해. 잘못 들었나? 그래, 뜨거운 거요?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야 네. 이 따끈한 걸 마시면 훨씬 나죠. 이런 걸 한잔 하면 속이 시원하고 냉면은 원래 겨울에 먹는 거라. 아, 김이 보랑보랑 나는데 따끈해.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바로 하루 석잔만 이열치열인가요? 뭐예요 이게? 토복용 단풍마 솔순. 아 근데 향긋하니 맛이 좋아요. 이거 바깥으로 나갑시다. 시원한 대로 주래. 예, 좀 시원한 대로 가시죠. 아, 뜨거워가지고 예. 뜨거워도 괜찮아. 아. 시원해 시원해지. 이열치열. 아 여기 나오니까 좀 시원하네. 네. 우와. 어 진짜 맛있는 냄새 난다. 그래요. 국산 콩이라서 그래. 어떤 사람은 이거 불고서 했는데 불고면 맛이 없어. 그냥 안 불고 이렇게 삶으면 이렇게 고소하고 맛있는 게. 여름 별미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 아예 기계까지 준비해 두셨는데요. 바로 갈아 먹는 거라 이것도 더 맛있다고 합니다. 이거 맷돌로 갈라 그러면 한 2시간 걸리잖아요. 2시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이 정도 갈려면. 허기가 다지겠지 뭐. 배가 고파서 그죠. 그죠 그죠. 아이고야 금세 진한 콩국물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또 간편하면서 고단백이잖아요. 여기다 이제 소금 간 살짝 해야 되잖아요. 소금을 잘 안 녹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많이 넣으면 짜고. 아 꽃이다. 와 맛있어요? 방금 그 같잖아요. 진짜 이 고소함이 이게 바로 신토불이야. 이 차원이 다른 고소함. 와우. 사람 입힐 건데 이게. 아 이거 진짜 새로운 맛이다. 뭔가 국수가 요거잖아요. 일반적인 국수가 아니라 요거. 아 소리까지 맛있다는 말은 이럴 때 하는 거죠. 그 소면 넣고 먹을 때랑 또 어떻게 달라요? 설명해 줘요. 식감이 좋아요. 뭔가 땡글땡글한 식감. 그리고 무엇보다 국물. 저
초복, 중복, 말복이 돌아오면 틀림없이 그날을 이겨냄. 단백질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흔히 삼계탕 대신에 자연인의 영양을 책임지는 보양식인 셈인데요. 시원한 콩국수 덕분에 언제 더웠냐는 듯 땀은 식고 아, 선선한 골바람까지 느껴집니다. 잠시 쉬는 김에 조심스레 참전 당시 이야기도 여쭤봤습니다. 또 어떻게 이제 그 지원을 하시게 된 거예요? 지원이 그땐 지원이 아니고 그냥 원라면 그냥 강제로 간 거라 그때는. 진짜 나가면 살아서 돌아오느냐 못 돌아오느냐예요. 2개월도 1개월 얼마가 남았어. 그때는 내가 분대장이야. 그러니까 내가 안 가면 지휘를 못 하니까 요만큼에서 이제 요 조금 더 올라가서 수색을 하자. 나는 요런 언덕 위에 있었고 거긴 개미집이 얼마나냐면 이렇게 커. 무슨 산처럼 개미집에서 반짝 끓이는 거라. 그 개미집은 얼마나 튼튼했냐 하면 뭐 쏴도 그게 퍼지질 않아.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BA-40을 맞았다는 거라. 내가 BA-40 이렇게 놓고 탱크 폭파라는 거야. 그 탱크 폭파는 그걸 쏜 거예요 거기서? 웅성웅성하니까 우리 부대가 그 바위에다 두고 때린 게 바위가 그냥 우왕창 무너지면서 애들이 엄청 갔어. 아 그러니까 그거 신발이 없어 일어나니까. 아 그 당시 그걸 이렇게 맞고 일어나시는데 피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다 쏟은 거야. 그때 헬기도 막 떠서 돌고 방울에. 그때 내가 나를 나중 찾았지. 위에 있으니까 핏줄하고 링기로 줄하고 완전히 연결하고 꼽은 이걸 꼬맹기라. 그 눈을 뜨니까 피를 막 들어 붓는 거야. 그 나중에 장교가 군의관이 살아있는 게 유명하다. 피가 거의 다 빠지다시피. 전후 12명을 보내고 목숨만 겨우 건졌던 전투. 그 부상치료를 위해서 필리핀, 일본까지 보내줬었다는데요. 신락같은 희망에 매달려봤지만 결국 25살 젊은 나이에 한쪽 다리를 절단한 채 국내로 이송됐습니다. 참 기가 막히지만 인력군 병원에 오니까 살고 싶은 애가 하나도 없어. 대구에 오니까 그냥 눈물만 쏟아지죠. 그가 많이 들어와서 무슨 생각이야. 2층인데 거기도 가이당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잖아. 애들이 내려가면 저걸 어떻게 내려가나 그 걱정이지 뭐.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소리 막 지르지 뭐. 그러고 와서 그냥 몰펜 주사 때리지. 내가 몰펜 주사 맞고 들어오는데 집에서 찾아왔어. 이제 부모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은 그것도 알고 그래. 와서 보니까 요 차드가 이렇게 그림이 다리 한쪽 없는 그림이 돼 있어. 이게 그러니까 말 못하지. 자다 눈 딱 떠보니까 옆에 쪼고 앉았는데 야, 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까. 그치? 그 생각이. 절망한 부모님을 보는 게 더 괴로워서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는데요. 하지만 그런 자연인과 헤어질 수 없다며 결혼을 고집했던 아내의 설득에 다시 삶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의족 인생. 험난함은 오롯이 그의 몫이었죠. 저걸 신고 그냥 모두 아무것도 안 짓고 아기를 처음에 첫발 뛰는 거 있잖아. 첫발 뛰면 얼마나 좋다고 그러나. 걸음마 하듯이 걸음만 첫 걸음을 뛸 때 내려서 이거는 첫 걸음을 뛸 때 잘 뛰어가지고 내 아무것도 안 짓고 댕기겠다고 아주 다 집어넣고 첫 걸음을 딱 뛰면서 아무것도 안 짓고 뛰었어. 그러고선 걸기 시작을 해서 마야 안 하고 조금씩 이렇게 해서 저 지리산 천왕봉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배낭 지고 카메라 가지고 그 상태로 그냥 그치. 부모님이 어디 살았냐 그러면 저 강원도 속초 그럼 엄마 아버지를 제대하고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
나도 밀어내잖아 이제. 진부령 고개를 그냥 걸어갔다니까 나 미쳤잖아 이제. 차를 안 타고. 아, 그 거기를. 그걸 걸어서. 걸어서. 그 송철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미친놈. 뭐지? 나약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더 극한 상황으로 내몰았던 건데요. 자신을 선택해준 아내에게 또 새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가장이 되고 싶었죠. 결국은 그 굳은 결심대로 잘 살아낸 자연인. 이제는 자신을 몰아치는 대신 쉼터가 되어준 산을 아주 편안하게 누리는 중입니다. 아침에서 네. 뭐가 생긴 무슨 병이 생겼냐. 척추가 어긋났어. 딱 쓸 때 이 발에 여기가 뿌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 뿌리? 어, 여기가 아, 여기 무릎을 딱 붙여야 돼. 무릎을 무릎을 딱 붙인다고 똑바로 서봐. 아, 안 붙어요. 안 붙어. 이거 뭐 어떻게 해도 안 돼. 그리고 십부작을 내밀지 말고 배를 이렇게 쏙 디민다고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딱 그러면 여기를 딱 이렇게 붙여. 어디가 뭐 이상해지는 거 없어? 느낌이? 똥꼬가 확 조여지는데요? 그렇지. 예. 근데 요걸 살려로 땡겨요, 이제. 요렇게 갖다 여기다 붙여. 요렇게 10초간을 견뎌 숨을 쉬지 않고. 그 숨을 내쉬어. 왜 좋아지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딱 바른 자세로 서서 이 다리를 붙이기 위해서 힘을 딱 주면은 이 여기 과략 네, 힘이 빡 들어가면서 우를 땡기지. 이게 조여지면서 이게 위로 딱 쓰네요, 이게. 그렇지. 몸이. 이거 항문 운동이라. 오. 그 자세로 배를 딱 이렇게 하고선 숨을 있는 대로 들이셔. 여기가. 응? 이렇게 후후후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다 내뱉는 거야. 아, 호흡을. 어, 바깥으로 그걸 내뱉는 거야. 봐봐, 저 아무렇지 않은데 난 저 나무가 흔들흔들하잖아. 저 봐, 저 얼마나 세게 벗겼어. 아, 그 바람 때문에 나무가 오, 저 막 흔들린다. 지금 흔들리잖아. 지금 이제 갔나 보다. 그 정도 돼야지 운동이 되는 거라. 말해놓고도 멋쩍으신 거죠, 그죠? 어쨌든 뭐 나무가 흔들릴 정도로 열심히 이 운동을 하신다는데요. 이제 허리병원도 안 가게 되셨대요. 아우, 입으로 드론 날리는 거예요 지금? 자, 없는 것 빼곤 다 있다는 텃밭에서 오늘 창거리를 챙겨보죠. 이게 심는 수고에 비하면은 수확하는 기쁨은 미안할 정도로 너무 풍성하다는데요. 자, 힘들어서 이제 된장찌개를 좀 해서 밥을 아, 먹읍시다. 좋습니다, 된장찌개. 에? 산에서 먹는 된장찌개가 우와. 최고인 것 같아요. 와우. 자, 이미 뭐 게임은 난 여기다 끝났죠? 안 해요. 잘 이렇게 해요. 예. 이게 얼마나 좋은지. 어때? 괜찮지? 네. 뭔지 알아? 뭔지? 아, 삼채인가요? 응, 이거 삼채. 요거 맛 틀리고 여기 맛 틀리고 여기 맛 틀리고. 이건 아, 호박 줄기 순. 이게 호박 하나를 못 먹는데 요거 먹으면 호박 하나 먹은 거거든. 호박에 이게 힘이 여기 붙이는 기라. 여기 다 맺히는 기라. 이걸 먹으면 그만큼 힘을 쓰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거야. 아... 우술순. 우술순까지? 너무 그래.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아, 많이 넣어야지 맛있지. 이거는 고추. 매운 거. 고추. 꾸지뽕 열매로 정성스레 담은 된장이라 신선한 재료만 추가하면 비교 불가 된장찌개가 되는데요. 와, 이 여름에 시골 밥상. 네. 끝났으니까. 자, 된장을 맛있게 잡숴봐요. 잘 먹겠습니다. 네. 왔다. 와. 그렇게 맛있어? 짜다. 짜네요. 우와. 와. 이거 누가 만들었어? 아,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예. 난 이렇게 비벼 먹으면 되죠. 그렇지. 딱 해가지고. 와, 이 쌈은. 비벼가지고 먹으면 밥이랑 같이. 이런 거 이런 거 하나 얹어서, 응? 한 패. 이거 우슬 이거. 이게 스테미나 식품.
맛은 살아있어요. 맛과 향은 살아있습니다. 딴 이유가 있어. 그 고추장 저거 넣지 말고 그냥 이거 넣으래. 어이구, 이게 어디까지 가노? 사가지고. 아, 상추 맛있네요. 우와. 아따. 야, 진짜 보약이 되는 밥상. 너무 맛있겠네요. 자, 가기 전에 저도 뭐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산수 생활을 하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이 가방 안에 뭘 많이 들었어요. 뭐 마스크에서부터 손전등, 파이어 스틱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 있거든요. 나침반도 있고요. 아, 진짜 2박 3일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내가 좋았어요. 내가 그냥 아주 엄청 좋으셨어요? 네. 아이고. 들어갈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오케이. 네. 잘 가요. 6월달이 오잖아. 그 친구 생각이 나서 울어. 한 이불 속에 있던 나를 기억하면 나를 한번 찾아줬으면 좋겠어. 맹호 부대. 해산진 이대대, 오중대, 이소대 이름이 특이해. 김총일랑이야. 총일랑 연락 좀 해주라. 보고 싶다.